이 녀석은 북도마뱀입니다. 북도마뱀의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개체에 따라 흑갈색의 작은 반점 무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코 끝부터 꼬리 부분까지 몸통의 양 측면에는 흑갈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미끈도마뱀, 즉 도마뱀과 다르게 등면과 양 측면의 경계 부위에 줄무늬는 매끈한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북도마뱀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 북측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산림 주변의 낙엽과 바위가 무성한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도마뱀은 난태생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종에 대한 생태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